안녕하세요, 제니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방 흡입 주사를 맞으러 갈 예정이에요. 제가 연말에 연주회가 있어서 드레스를 요즘 입으러 다니고 있는데 항상 뱃살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지방 흡입 주사라는 게 있어서 알아봤더니 되게 간편하고 간단한 시술이고 일상생활도 바로 가능하다고 해서 한번 맞아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되게 도전인데 여러분한테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화이팅! 지금 이제 앞에 도착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은경이요. 그냥 내려가면 돼요? 바로 내려가시면 되세요. 제가 이제 시술실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지방흡입 수술은 수면 마취를 하는데 저는 지방흡입 주사라서 그냥 국소 마취를 하고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로 한대요. 저 이미 지금 국소 마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사 맞을 때는 좀 따끔하긴 했는데 참을만 했고 제가 깨어있으니까 여러분한테 그 시술 주사로 지방을 뽑는 내내 생생한 후기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시작하겠습니다. 네.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지방 잘 나오고 있거든요. 되게 참으시면 하세요. 네. 제가 뱃살이 좀 이제 빼보려고 뱃살을 굶어보기도 하고 좀 운동도 나름 윗몸에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이래봤는데 뱃살 고기 부분은 진짜 잘 안 빠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제니언님 이제 뱃살 문제는 이게 피하 지방의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배꼽 밑에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손바닥 안에 묵직하게 잡히는 살 있죠? 네네. 우리가 똑배라고 하는 피하 지방의 문제인데 피하 지방은 우리가 식이 조절이나 운동으로 체중을 빼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에너지 변화를 줘도 거의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죠. 뭐 지금까지 재미있는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냥 수학에 뭐 이 정도 똥배야 뭐 있을 수도 있지, 뭐 도수로 가리면 되지, 만약에 이럴 거면 그냥 뭐 괜찮은데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 고난할 때 있는 오디브도 너무 제약이 크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시술을 좀 적극적으로 받는 게 제일 빠르죠.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드레스를 고르러 다니는데 자꾸 발 힘을 줘도 뱃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하지방은 힘든다고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남자분들 그 내장지방은 되게 힘주면 배가 쑥 들어가 보이거든요. 피하지방은 들어가지 않죠. 남자도 피하지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죠. 이제 보통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은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이 문제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우리 자기 운동해서 살 뺐다고 여자분들 보고 너도 운동해서 살 빼라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구조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좀 달라지죠. 제가 이거 주사로 이제 지방을 빼고 네. 운동을 하면 효과가 더 크겠죠? 그럼요. 네. 오늘 이제 지방 이제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 알차게 뽑아드려도 여기 있는 지방을 전부 다 뽑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술 후에 이제 남은 지방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운동이나 또 식이조절 열심히 하시고 식이조절에서는 술이랑 단 거 이것만 조심하셔도 네. 뱃살 관리에 많이 효과적이죠. 저 단 거 엄청 좋아하는 그럴 것 같았어요. 이렇게 좀 약간 피하 지방의 이제 원인 중에 발달 중에 그러니까 소위 똥배 원인 중에 식습관 제일 대표적인 게 단 거거든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저는 이제 시술하시면서 받으시면서 참여하시는 거죠. 그거는 단 거를 조심해야지. 제가 지방이 많은 편인가요?
지금 네 그렇죠. 체중이나 체격에 비해서는 아랫배 피하지방층이 상당히 두꺼우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솔직히 뭐 다이어트에서 체중을 3-4kg 빼보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해도 복부는 뭐 크게 변화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확히 아세요. 괜찮으시죠? 네.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아요. 다들 어떤 상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00%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한 것 이하예요. 다들 시작하기 전에 엄청 긴장하시거든요. 왜냐면 지방 뽑는다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위험할까 그러시는데 그래서 막상 해보면 하고 나면 고객님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편하다 그러시죠. 제가 어제 걱정 막 밤에 자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꿈도 지방 빼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중에 지방 나온 거 보시면 뿌듯하실 거예요. 네. 그 들어올 때 이제 바람이 슉 세게 나와가지고 이제 소독이 된다고 했는데. 네, 에어 샤워. 네. 아, 에어 샤워. 네. 그거 진짜 소독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냥 바람이 던데. 그 특별한 바람입니다. 네, 기술의 지각차예요. 그런 거 집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현관 앞에도. 저도 그 생각했어요. 딱 집에 들어올 때 그거 있으면. 바깥에 먼지를 집에 들어가지 않게. 네. 그게 진짜 큰 것 같더라고요. 집에만 며칠 있을 때 있었는데 네. 하나도 몸이 안 아팠거든요. 근데 외출하고 나오니까. 내출하고 나니까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밖에는 진짜 세균이 엄청 많구나. 집에 저 엄청 비싸죠. 그렇죠. 네. 집에는 암병원에 나갈 수 없는 시설입니다. 저게. 아 진짜요?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처음 봤어요. 수술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지금 진짜 거의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냥 이렇게 막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생각보다 별 느낌이 안 나요. 네, 이제 시술 다 끝났습니다. 네, 나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다들 알차게 꽉 채웠습니다. 네. 두 개나 네. 돼요? 네. 부드듯하시죠. 이게 본인 몸에서 나온 지방이에요. 이게. 아, 네. 오늘 지방 많아. 그죠. 네. 저도 뽑으면서 놀랐습니다. 네. 지방이 너무 잘 나오셨고요. 네. 제가 이렇게 지방 잘 뽑아드렸으니까 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식이 조절도 열심히 하고 하세요. 네, 네, 네. 그거 실한가요? 제 몸에서 나온 거 맞나요? 저렇게 많을 줄이야. 제가 여러분한테 비키니 입은 모습이나 드레스 입은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거의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관리를 또 잘 해서 앞으로 예쁜 몸에 관리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제 후기는 그냥 원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해주셔가지고 그냥 수다 떨다가 그냥 금방 끝났다 하는 느낌이 들었고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 팔이 안 보여. 여러분 제가 시술을 받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일단 굉장히 일상생활이 많이 가능해요. 아니, 원래 이렇게 시술 받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면 보통 그냥 병원 밖을 나와서 집에는 갈 수 있을 정도고 솔직히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지방흡입이라는 게. 근데 얘는 진짜 이 시술 받은 부위가 그냥 조금 좀 부어 있고 뛰어다니거나 걷거나 또 밥도 먹고 진짜 완전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제가 이런 점에서 좀 시술을 받고 나서의 느낌이 완전히
많이 느꼈어요. 이 시술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바이올린을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번화가에 와가지고 좀 연주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방을 뺀 김에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버스킹을 살짝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버스킹을 살짝 해봤습니다. 앰프는 없어가지고 소리가 너무 작아서 저기 이제 버스킹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 거 빌려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제가 뷰티풀을 연주해봤어요. 제 산 거 어땠나요? 아름다워지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뷰티풀을 연주해봤는데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더 예쁜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뷰티풀을 들려드렸어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오늘 지방 흡입 주사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